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 계시록을 12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그것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가사가 저는 어린 양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저는 그 가사 나오는 찬양을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주님 보좌 앞에 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영원하신 왕 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영광 이런 가사들을 보면은 제 마음이 정말 낙심되고 힘들다가도 다시 주님께 집중되고 아 다시 그래 예수님 계시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요한 계시록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한 계시록 계속 말씀 기도하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 왔는데 어제까지 너무 최양락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잘 다루어 주셔서 정말 도전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 12장에서 한번 요한계시록을 중간 점검하는 입장에서 한번 구조를 한번 더 보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장별로 하다 보면 어려워서요. 간단하게 했어요. 서론은요. 1장에서 3장까지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면서 일곱 교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4장에서 16장이 이제 본론인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런데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요. 4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2장까지 최후의 심판, 최후의 구원인데요. 이 두 가지도 가장 핵심은 뭐냐?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인데 누구와 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런 책이에요. 오늘 12장의 위치는요. 본론 좀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후반부에 오늘부터 수목금 12, 13, 14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일곱인, 일곱대저 이렇게 쭉 오다가 삽입되어 있는 장면이고요. 영적 전투에 대한 장면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14장은 다시 14만 4천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 위치를 기억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실 말씀은 먼저는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이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오늘 믿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12장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기록된 일이에요. 그런데 벌써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게 읽다 보면 조금 어렵거든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책인 것 같다. 용이 나오고 또 무슨 미가엘이 나오고 환타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숫자들도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계시록은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먼저 쓰여진 대상이 누구죠? 2000년 후인 우리들도 들을 수 있게 쓰여진 건 맞아요. 그런데 최초의 수신인은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식인들도 있었겠지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는 조금 못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노예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있었을까요? 성경책이 없었죠.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늘 요한이 보낸 서신입니다 하면서 딱 읽으면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 듣고 아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쓰여진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지만 이 책이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쓰여진 책이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적인 흐름을 보면 또 좋은데 오늘도 나오지만요, 이원론과 결정론이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 아내한테 혼났는데 아니 갑자기 왜 어려운 단어 쓰냐. 네, 저도 어려운 단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것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원론은요, 두 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물론 나중에는 땅이 결국에 하늘같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계속 대립해요. 현재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미래, 그리고 또 미래이면서 또 하늘, 거기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시간이에요. 미래와 현재가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악한 원수가 대립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사단이 싸울 수 있냐? 아니요, 싸움이 안 되죠. 그러나 계속해서 대립하는 구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악한 마귀의 수종자들, 그들이 대립하고 있어요. 계속 대립합니다. 오늘도 보면요, 그래서 용이 나오는데, 용이 이제 사단 마귀인데, 용이 해산하는 여인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아이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여자가 나오고, 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입되는 구조예요. 아, 그러면은 아 이게 지금 대립하고 있구나, 지금 어떤 싸움이 있구나, 또 지금 천사들이 나오면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악한 용이나 뭐 짐승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대립하면서 보시면은 계시록을 읽을 때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결정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가 결정되어 있냐, 여러분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대결의 승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최후 심판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지금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압받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이미 미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허락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이고 이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는 아 이미 결정되어 있지,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나에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12장 5절에서는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산하는 여인이 누구냐? 뭐 마리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요 교회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마지막 구절까지 생각했을 때에는 교회를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해를 옷 입었다 하는데 이건 상했다, 다쳤다는 뜻이 아니고요. 선, 태양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해와 달과 별들 이럴 때부터 또 우리가 막히잖아요. 1절부터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나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해와 달과 별은 많은 자손들을 상징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많은 자손을 가진 시처가 되는 여인,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우리도 알듯이 무서운 일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마귀에 쓰임받은 헤롯이 엄청난 핍박을 했죠. 두 살 이하 아기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피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해서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게요. 헤롯을 여러분, 붉은 용, 큰 용을, 붉은 용을 마귀로 해석해야지 헤롯으로 해석해버리면요.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집니다, 해석하기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마귀에게 쓰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12장 6절에서 어렵고 힘든 도망치는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너무 위험하게 힘들게 도망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망간 그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기도회로 엄청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에스더가 또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유대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불임절이 왜 생겼어요?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건지신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순간, 엄청난 순간, 억압받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13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이 죽기까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언제나 보호하셨더라고요.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인접한 광야가 그렇게 넓은 그 땅이 아닌데 그곳을 도망 다니는데 아주 멀리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잘 도망 다녀서 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보면은 1260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제도 11장에서 42달 1260일 나왔는데 맞습니다. 또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숫자 나오면 어려워지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60일, 3년 반, 사흘 반 모두 다 한때 두때 반때 모두 다 3.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5, 7의 반입니다. 완전수 7의 반.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고난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물론 그 끝이 어딘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정말 그 우리들의 모든 고난이 1260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고난이 정해져 있다. 고난이 초대교회 250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일제 36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각 개인에게는 어떠한 시간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짧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길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고난도 정해져 있다. 도망갔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닥쳤지만 이 고난도 정해져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했어요. 다 아시죠? 그날이 되기까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시간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지만 저는 청소년기가 참 어려웠던 시기 같아요. 가장 좀 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다 만나주시고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로 세워주시고 정말 매일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니로 세워주시고 또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그저 적당히 교회는 나갔겠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저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해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붙들 말씀은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는 이따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던 일이 무엇이고 지금도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가 참소하던 자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고소하던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던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욥을 고소한 사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재미있게도 헬라어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단어에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나라 법정에 있는데 마귀가 검사 가운 딱 입고, 검사님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 가운을 딱 입고 나옵니다. 그러더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목소리 딱 깔면서, 저기 저 사람의 죄가 바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4K 화질로 녹화된, 아니 16K 화질로 녹화된 영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혼자 있을 때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모든 기록 테이프와 비디오와 모든 기록 자료물들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무섭죠? 낱낱이 우리가 했던 작은 생각까지도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 고발할 때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가 변호사로서 딱 나오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예수 믿어요.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그럼 더 들을 것도 없어. 야, 자료 다 소각시켜버려. 다 불태워버려라. 저 바다 건너편으로 던져버려라. 나는 이거 보지도 않을 거고 기억하지도 않을 거고 나는 조금도 이거 신경 쓰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공격받을 때마다 붙드실 건 뭐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기는 피와 말씀입니다. 피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사실 지나가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후반절을 보니까 12장 11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사실은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린 양의 피와 말씀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유 숙 생명까지는 아끼지 아니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중요한 태도는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피와 말씀이라면 영적 전쟁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는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사단의 참소가 들릴 때가 있어요. 야, 너 자신을 봐라. 너가 무슨 말씀을 전해. 야, 다른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지만 너는 아니야. 너가 뭘 하겠어?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아, 그래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앞에 설 수 없겠구나.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사단에 손을 붙잡지는 않지만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여기 봐라. 예수님의 피가 여기 있다. 여기 봐라. 나도 여기서 죽었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씀을 전할 힘도 생기고 기도할 힘도 생기더라고요.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붙드실 것, 아까 말씀드린 결정론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높이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12장 6절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주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사오니 도망치고 억압받고 주님 피하고 싶고 낙망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처절한 절망 가운데 피를 토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분명한 확신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어린 양의 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명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모든 영적 전쟁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전쟁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형제들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어린 양제 신 예수님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이 또한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모든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들이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 주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예수 피만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